파비안! 새로운 집 축하해! 안타깝게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아, 여기는 청담동입니다. 파비안하고 청담동에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아, 우리는 청담동에서 만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생리청장 입고 와라고 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난 여기서 몰랐나? 되게 궁금한데 오늘 왜 불렀어요? 여기는 시그니처 키친 시트 청담 쇼룸입니다. 초프리미엄 가전제품들을 구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리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은 시그니처 키친 시트 청담 쇼룸을 둘러보고 주방, 즉 키친이라는 공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기대 기대. 자, 먼저 우리 키친관을 좀 구경해 볼까요? Let's go! Go! 안녕하세요. 와, 매출이 환영합니다. 드디어 출세했네. 아,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와, 근데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기생충 주방을 방불케 하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와, 아 이거는 스팀오븐이에요. 스팀오븐? 아, 여기는 완전 그 블랙글라스에다가 그 원바지 있잖아요. 손잡이가 돌출되어 있지 않는 거 포인트예요. 깔끔하다. 채영. 오. 그리고 안에 색깔 너무 이쁜데? 그 다양한 요리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오븐뿐만 아니라 이 스팀도 가능하니까 뭐 잠깐만 통감자 쿠키. 통감자 쿠키. 이게 사람으로 해서 너무 좋네요. 그 혹시 프렌치 프라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지언 프라이.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에요. 저는 프렌치 프라이만 들어봤습니다. 아, 여긴 다른 키친인가 보네. 모든 게 다 빌트인이고 다 스테인레스니까 정교함, 그러니까 웅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와, 냉장고 봐요. 잠깐만, 이게 냉장고라고? 와, 두 개 아니고 하나야? 와, 그러니까 이게 풀 스틸로 되어 있잖아요. 꺾고 그 세련되는 북미 스타일. 한번 열어볼까? 잠깐만. 와, 진짜 대단하다. 들어갈 것 같은데. 와, 들어가. 그리고 여기에 좋은 게 바스켓 있잖아요. 이게 무빙 바스켓이라고 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게 너무 필요해요. 빼고 끼고 뭐 하는 게 어려운데 이거는 진짜 쏙쏙쏙 골라가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돼 있고, 이거는 진짜 딱 그 디테일이 고급, 진짜 럭셔리인 것 같아. 그러면 주방이 어떻게 이렇게 한 집이 메인 공간이 되었을까요? 저는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사실 유럽에서는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횟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많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확실하게 한국 왔을 때 나도 외식이 진짜 많아졌어요. 내가 벨기에 살았던 17년보다 한국에 1년 동안 더 외식 많이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똑같아요. 진짜. 이제 특히 저녁 식사. 이 가족들이랑 유일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되게 중요해요. 아, 난 솔직히 엄마 아빠와 같이 보냈던 좋은 추억 언제였나라고 보면 솔직히 주방에서 보냈던 시간 진짜 많아요. 왜냐면 또 서로 웃고 막 했던 그런 이야기들 되는 공간이잖아요. 살아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저는 밥을 먹었을 때 핸드폰 뭐 다른 집중력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아예 그냥 비척했어요. 우리 가족도 그랬어요. 그 다이닝룸에서도 TV 아예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손님을 이제 불러서 자주 식사를 하잖아요. 그치, 많이 하죠. 한국에서 이렇게 딱 여러 장소 다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딱 한 공간에서 하는 거인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비테 아 디네라고 해서 디너하러 초대하다,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저녁을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제 초대를 받는 사람이 Qu'est-ce que j'apporte? 내가 갖다 줄까? 뭐 갖다 줄까? 내가 뭐 준비해 줄까?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치, 뭐 휴지 두루마리. 아, 이거는 네, 집들이 휴지 두루마리나 보통 선물 사간다기보다는 디저트를 이렇게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와인 이렇게 한 병. 그치. 또는 이제 뭐 꽃. 디저트를 갖다 주면 그래도 물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 그렇죠. 이미 디저트 만들어낸 전복으로 갖다 주면 곤란해요. 조금 그러니까. 네. 그리고 꽃도 사주는 경우 많은 것 같은데 화분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예쁜 화분.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취향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센스있는 건 솔직히 와인 같은 경우는 실패율 거의 없고 좋은 와인. 좋은 와인. 진짜 와인 하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 벨기에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번개라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바로 그치. 우리 만나 내일 만나자 그런 것도 약간 무례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그 손님을 이제 이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달 전에 이렇게 미리 딱 날짜를 정해놓고 한국에서는 뭘 한 달 전이야. 그치 한 달 전에 한 달 뭐 전에 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다음 달에 뭐 어떻게 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건데 또 프랑스에는 국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예요 토요일 저녁 8시 그러면 7시 50분에 가면 오오 무례 무례 진짜 무례해요. 진짜 무례해요. 10분 늦으셔야 합니다. 그게 낫죠. 그게 예 그게 예의예요. 왜냐면 이제 알잖아요 꽃당장 좀 하잖아요 사실은. 최소 이렇게 좀 캐주얼? 세미 캐주얼? 뭐 셔츠라거나 네. 뭐 약간 이렇게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10분 늦으면 절대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걱정 마시고 5분 10분 편안하게 드시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예의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옷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거는 예의예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도착을 해서 이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 밥을 먹기 전에 아페리티프라는 아페리티프. 시간을 가져요. 아페리티프라는 시간이 뭐냐면 식사하기 전에 약간 핑거푸드 먹고 그리고 술 한잔 하고 앉아. 그 보통은 이제 주방에서 하거나 거실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서빙을 해주고 보통은 뭐 하냐면 부티푸이라고 해서 오븐에 약간 작은 빵들을 뭐 구워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아페리티프 문화가 있거든요. 요새 되게 인기 있는 것도 베린이에요. 이게 작은 유리잔에다가 조그만 것 같은 거 해놓는 게 되게 예의고 입을 좀 즐겁게 한다 재밌게 한다라고 해서 아뮤즈부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레드나 화이트 마실 때 아니에요. 맞아 다른 샴페인 술 샴페인 같이 샴페인. 스파클링 같은 거라거나 근데 와인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 프랑스에서는 또 재밌는 문화 중에 친구를 집으로 부르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옆에 소스를 만들어서 채소를 썰고 이런 거 조금 시간도 부족하고 조금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페리티브 디나투아이라고 해서 아페리티브 디나투아이라고 해서 약간 식사 자리이긴 한데 식사보다 조금 더 가벼운 그래서 보통 아페리티브 디나투아 주방에서 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요리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저 지난번에 나는 그 수영장 가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 그러다가 이제 꺼내면서 이게 아페리티브 디나투아 하거든요. 이렇게 요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프랑스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엔트레 아페리티프 한 다음에 또 순서가 있죠? 그쵸. 프랑스에서는 사실은 코스로 먹잖아요. 플라 프린시팔 이제 메인 디시 나오고 그 다음에 샐러드, 프로마주, 데세르 그 다음에 디제스티프까지 넣을 때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벨기에에서는 그 치즈 따로 먹진 않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 플라투 프로마주 그거 빠지면 안 되지. 그게 딱 디저트 전에 하잖아요, 주로. 그쵸, 그쵸. 지방 갔어요? 그러면 향토 그 동네에서 치즈. 나는 향토 네. 치즈 같은 향토 거. 향토 치즈 같은 거.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누가 만드는 치즈다. 해가지고 꼭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식사할 때 더 중요한 게 내가 한번 초대했으면 역 초대받는 게 무조건 해야죠. 아, 얼마 전에 누가 집에서 초대했는데 다시 초대 안 했다.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져. 살짝 나는 초대했는데 왜 다시 이렇게 초대를 안 해주지? 맞아. 근데 이게 그 초대하는 그 뭐랄까 기간이 텀이 있어요. 맞아. 네. 바로 뭐 다음 주 아니에요. 그냥 한 몇 달? 두 달? 네, 두세 달 정도? 두세 달 뒤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집에서 파티하잖아요. 맞지? 가장 재밌는 얘기, 가장 솔직한 얘기들이 주방에서. 주방에서, 키친에서. 아, 맞아요. 한 명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주방에 가서 조금 더 긴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문화가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마치 연극으로 비교하자면. 맞아, 맞아. 연극은 이제 무대 위에 있으면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뭔가 이야기가 조심하게 되는데. 약간 커튼 뒤에. 예, 갑자기 뒤에 들어가서 또 막, 얘는 또 이번에 뭐. 이거 진짜 아니야? 정말로 이 식사라는 이런 함께하는 풍습이 굉장히 유럽 사람들의 핵심 순간인 핵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3층에 있는 리빙관 가볼까요? 좋아요. 혹시 좋은 와인 있을까요 거기서? 아 무조건 있죠. 리빙관에는 뭐 무조건 와인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반장님. 네.
뭐 유럽에서는 리빙관은 뭐 사롱이라고 하잖아요. 사롱. 그러니까 리빙관이랑 키친, 즉 주방이랑 이제 연결되어 있을 때가 있고 따로 있을 때가 있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을 선호해요. 그 시야가 뜨여 있는 한국 친구들은 파리로 놀러 가면 와인바, 좋은 와인바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게 난감하거든요. 파리에 20년 넘게 살았는데 와인바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그 와인을 집에서 마셔요. 진짜 와인바? 나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와인은 집에서.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주로 특히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바방이라고 해서 보통 주택에 살면 이제 지하 1층에 있는 이런 와인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치. 이런 와인 셀러 이 온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와인 셀러 보니까 3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좋은 말로 세밀하게 이게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상, 중, 하칸이 이제 다 다르게 온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여자친구 집 한번 놀러 갔어. 그러면은 와인셀러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금고만큼 정말로 아끼는 곳이잖아. 금고죠. 자, 내가 카바방 보여줄 거라고 한다거나 와인셀러 안 있는 거 보여준다거나 그러면 조금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아, 나는 너를 그래도 우리 식구다.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맞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보통 아이가 태어나는 연도에 와인을 사놔요. 우리 누나는 지금 7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79년도에 와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 한국 친구한테 이제 주려고 가져왔는데 나중에 이제 연락해서 아, 그 제가 줬던 와인 맛이 어땠냐. 썩었다고 하더라고요.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나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와인셀러가 중요해. 그 와인의 온도는 그 향뿐만 아니라 진짜 와인의 음미할 때 그 식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마다 이제 다르게 이제 온도를 보관하는 방법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치, 그치. 화이트 와인은 이제 레드 와인보다는 작게. 조금 더 네, 차갑게 낮게 뭐 샴페인은 아예 차갑게 하는 게 이게 온도 잘못하면 진짜 맛이 완전 깨져버리기 때문에 완전 깨져버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좋은 와인 즐긴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거 좀 잘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 주방 얘기하고 요리 얘기하니까 약간 눈빛이 살짝 좀 배고픈 눈빛이에요. 약간 고문당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이 가전제품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우리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좀 다른 얘기 좀 합시다. 너무 좋아요. 먹자! 밥 먹자. 자, 우리는 카페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에 왔습니다. 좋은 가전제품으로 만드니까 약간 이 음식도 약간 예술로 보이는데요? 와, 아니 그또 그냥 아무나 만든 것도 아니고 오스틴강 셰프님께서 만들었잖아요. 전시 구경하다가 만약에 배고프면 내려가서 이렇게 밥 먹을 수가 있고요. 먹읍시다 우리. Bon appétit! Bon appétit! Bon appétit! 와, 진짜 맛있겠다. 자, 이렇게 오늘 제 친구 줄리안과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청담 쇼룸을 둘러봤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나도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여기 와서 꿈의 키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되게 좋았고 또 진짜로 파디양이 이렇게 좋은 데서 초대해 줘서 고마워. 그 진짜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이 좋은 점이 제품이 그냥 단순히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으니까 뭔가 꿈도 꿀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상상력 펼칠 수 있고 이거는 단순히 뭐랄까 그냥 쇼룸이 아니야. 우리 여기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제품들로 만든 요리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 살아있는 맞아. 그런 전시관 같은 느낌 좀 있어요. 백문을 불여 일견이라고 진짜 직접 두 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1층에 정말 여기는 그냥 맛집이야. 너무 맛있어. 난 또 올 것 같아. 진짜 너무 맛있고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Merci! À la prochaine! Au revoir! Au revoir! 먹자.